안녕하세요, 자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르보 클리어 영상과 함께 클리어 스펙, 노하우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클리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챕터까지 거의 남아 하나로 플레이한 터라 7챕터 와서 다른 캐릭터를 키우느라고 정말 장기주차 했거든요. 그 베일 이후에 7챕터 클리어까지 가장 힘들었던 보스가 파르보였습니다. 정말 클리어가 안되다가 세팅 하나 바꾸고 바로 원투에 클리어가 됐는데요. 그 팁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캐릭터들 세팅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재 능력을 많이 찍지 못해서 보이는 공격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데미지가 좀 많이 박힙니다. 아마 조금 잘 키우신 분들은 예, 좀 더 쉽게 클리어 가능하실 거고요. 실바노 쓰시는 분들 계시면 실바노 쓰지 마세요. 실바노 대신 파르탄이 넣으니까 딜도 잘 들어가고 잘 안 달더라고요. 예. 피관리나 이런 게 훨씬 예, 수월합니다. 예, 기사단은 공격형으로 예, 찍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